2024 LCK 서머 2라운드 첫 번째 매치, 광동프릭스와 OK저축은행 브리온의 대결. OK저축은행 브리온이 서머 첫 승을 이뤄냈습니다. POG 선정된 페이트 선수, 폴로 선수 만나서 인터뷰 나눠보겠습니다. 승리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정말 많은 팬분들이 이 박수 칠 날만을 기다려주셨던 것 같습니다. 자, 페이트 선수 먼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오랜만에 LCK에 복귀해서 의미 있는 첫 승리를 견인하셨고요. POG까지 받았습니다. 소감이 어떠신가요? 일단 좀 오랜만에 경기를 하러 롤파크 오니까 되게 설레기도 하고 긴장도 좀 되긴 했는데, 일단 오늘 POG 받은 것도 되게 기쁘지만 저희가 팀적으로 되게 힘든 상황이 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좀 승리를 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의미 있는 것 같고 좋은 것 같습니다. 네,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. 자, 폴로 선수 정말 길었던 연패를 오늘 드디어 끊어내고 간절했던 첫 승리 가져오게 되셨는데요. 네. 소감 들어보겠습니다. 정말 좀 연패 길었어가지고 생각보다 좀 많이 다 같이 이제 힘든 시기였는데, 이제 선수들과 이제 감코님 다 이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제 새로 오신 이제 조커 이제 분열 전석관이나 네. 이제 페이트 선수 이제 같이 힘내가지고 이렇게 이제 일상이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 네, 흡사 수상 소감 같았죠. 네, 그만큼의 감동이 있었던 오늘의 승리였는데요. 1라운드 정말 아쉬움이 크셨을 것 같습니다. 힘든 점도 많았을 텐데 어떻게 팀적으로 좀 극복하고자 하셨을까요? 저희가 좀 되게 뭔가 유리한 게임도 많이 지고 그래가지고 유리한 게임도 많이 지고 좀 연패 기간 길어서 많이 힘들었는데 다 같이 포기하지 않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이긴 것 같습니다. 네, 페이트 선수는 제가 듣기로 합류한 지 10일 정도밖에 안 되셨다고 들었습니다. 그게 믿기지 않은 오늘 플레이를 보여주셨는데 어떤 부분을 좀 팀원들과 함께 보완해 나가고자 하셨나요? 사실 이제 연습을 시작한 게 이제 1라운드가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저희 팀 경기 기준으로는 어제 하루밖에 연습을 못 해가지고 다른 팀 경기하는 것도 좀 많이 보고 저희 팀 연습하는 거나 그런 걸 외부적으로 봤을 때 저희 팀한테 좀 필요한 부분이 뭔지 좀 생각을 많이 하고 그 부분을 제가 채워줄 수 있을 것처럼 열심히 한 것 같아요. 네, 실제 연습 시간은 짧았지만 내 외부적으로 정말 많은 준비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. 폴로 선수, 네. 페이트 선수랑 같이 해보니까 좀 어떠신가요? 경험이 많으신 만큼 좀 조언도 많이 주실 것 같습니다. 물론 조언도 많이 주고 저희 이제 부족한 점들을 좀 팀적으로 많이 메꿔주어가지고 이렇게 승리한 게 된 것 같습니다. 좀 와닿았던 조언 있나요? 딱히 생각나는 게 없긴 한데 어떻게 생각나는 게 없대요, 페이트 선수? 이게 너무 다 뜻깊은 말이었나 보는 거. 네, 모든 게 하나하나가 다 뜻깊어서 기억이 지금은 잘 안 나시는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페이트 선수 1세트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상대 나르가 좀 잘끔해서 사이드에서 좀 힘들게 했습니다. 브리온 입장에서는 좀 운영하기에 어려운 점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. 어떻게 돌파하고자 하셨을까요? 아무래도 근데 상대가 좀 나와서 좀 인원수 갖춰서 하는 교전이 되게 세긴 했는데 저희가 그때 좀 유리한 바텀이랑 미드 쪽이 그래도 성장이 되게 잘 되고 저희가 힘싸움은 안 밀릴 자신이 있어서 그쪽으로 저희가 강하게 할 수 있는 쪽을 강하게 하고 좀 수비적으로 해야 될 곳은 수비적으로 하면서 손해보다 이득을 좀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한 것 같아요. 네, 유리한 쪽을 이용해서 좀 돌파를 하고자 하셨던 것 같습니다. 오늘 1, 2세트 모두 코르키로 활약을 보여주셨는데 이전에는 많이 활용하진 않았지만 승률이 굉장히 좋습니다. 현재 5승 1패거든요. 코르키에 대한 준비 어느 정도 돼 있었나요? 사실 뭔가 다른 걸 자체적으로 제 연습할 시간이 많지 않아서 준비 같은 건 딱히 없었던 것 같은데 제 챔피언이 좀 바뀌긴 했지만 구성 장치는 그렇게 크게 바뀌지 않은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연습할 때도 좀 많이 했었고 그래서 문제 없이 한 것 같아요. 네, 좋습니다. 그렇게 해서 코르키를 활용해서 1세트 정말 활약을 많이 보여주셨던 한타 장면 준비했습니다. 같이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상대 진영을 갈라놓으면서 끊임없이 딜을 해주셨습니다. 각 어떻게 보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일단 좀 싸움을 피하지 않아야 되는 상황에서 서로 좀 앞라인 물면서 싸우는 구도였어가지고 약간 좀 과감하게 알리스타 마무리하면서 앞으로 좀 들어가가지고 요네 좀 들어오게끔 유도하고 계속 좀 뒤에서 제가 좀 많이 셌던 판이라 딜을 좀 열심히 넣어줄 수 있을 각오로 계속 했던 것 같아요. 말씀해 주신 대로 그 과감한 움직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런데 2세트 패배 후에 3세트에는 좀 뱀픽적인 수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정말 제가 보면서 궁금했던 게 요네 선픽 어떻게 나오게 된 건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. 사실 뭐 저의 선픽 나오게 된 배경 자체가 그냥
챔피언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는데 뭐 오늘 요네했을 때 딱히 말릴 것 같다는 생각 안 들어서 저희가 2세트 지고 나서 뱀픽적으로 또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나오는 경우의 수 중에서 좀 괜찮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자신감 있게 하겠다고 하고 오늘 했던 것 같아요. 자신감이 확실히 바탕이 됐던 것 같습니다. 폴루 선수는 3세트 레를 활용해서 활약을 해주셨는데 네. 레리 요즘에 서폿으로는 많이 나오지 않는 추세잖아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기용하신 이유 들어보고 싶습니다. 일단 바텀이 서로 내려간 상태에서 서폿이 좀 많이 잘려 있기도 했고 이제 제가 또 원래부터 좀 자신 있던 픽이었어가지고 이제 상황에 맞게 각이 잘 나온 것 같아서 무거운 것 같습니다. 네, 자신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게 궁극기 활용을 굉장히 잘하시는 모습을 여러 번 확인했는데요. 장면 역시나 준비했습니다. 같이 보겠습니다. 네, 여기서 상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일단 전턴에 이제 탑에서 이제 모건 선수가 이제 드리블 잘해가지고 이제 상대 소모값이 좀 빠진 상태에서 이제 한타각이 좀 예쁘게 열려가지고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풀 W 궁으로 가을 봤는데 이제 잘 열린 것 같아서 이긴 것 같습니다. 굉장히 승리에 주요한 영향을 줬던 장면이었던 것 같은데요. 조합의 시너지까지 잘 드러나면서 활약을 보여줬던 장면이었습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오늘 OK저축은행 브리온 승리와 함께 정말 많은 팬분들께서 오늘 관중석에서 눈물을 보이셨습니다.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두 분 좀 보셨나요? 저는 일단 뭐 우시는 건 못 봤고 제가 오늘 첫 경기 이기고 나서 네. 이제 게임 끝나고 헤드셋 딱 붙는데 제가 함성 소리가 되게 크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가 승리 간절했던 만큼 팬분들도 되게 간절하셨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. 네, 폴루 선수는 좀 보셨나요? 우시는 거는 못 보겠는데 함성 소리가 진짜 엄청 크더라고요. 이제 이기니까 평소와 네. 다르게 그래가지고 좀 더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늘 뜨거운 응원 보내주시면서 힘이 돼주시는 팬분들께 2라운드 포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폴루 선수. 1라운드 연패가 생각보다 좀 많이 길었어가지고 이제 2라운드에는 이제 좀 이제 팬분들의 좀 많은 응원을 힘입어서 이제 2라운드 땐 좀 더 많이 이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마지막으로 페이트 선수의 각오 역시 들어보겠습니다. 제가 일단 입단했을 때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저희 선수 입장에서도 팬분들이 되게 동기부여가 많이 되고 팬분들도 되게 일상에서 소소한 기쁨이 저희가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2라운드 남은 경기 최대한 많이 이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응원하겠습니다. 첫 번째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. 네, 지금까지.